와이버 리드업해야 돼. 어머 잠깐만. 어머 어머 잠깐만. 아니 와봐. 얼마나 세게 쳤어. 돌멩이가 깨져. 아니 해달이 왜 이렇게 찍는 거죠? 해달은 예, 해산물 같은 것만 보면 돌로 깨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하는 습성 때문에 그래요. 아 그렇구나. 아니야 해산물 아니야. 해산물 아니야. 아니야 전복 아니야. 멍게 아니야. 괴물 아니야. 괴물 아니야. 해산물 아니야. 나 멍충아. 아유. 늘보야 넌 왜 웃어? 오렌지를 먹을지 얼마나 오렌지. 늦었어! 늦었다고 아까 했잖아! 아니 사람들이 예. 요즘 이렇게 판다들을 좋아하잖아요. 엄청 좋아하죠. 사실 이렇게 연예인 닮은 분들뿐만이 아니라 예, 예. 실제 연예인 분들도 이렇게 판다들을 좋아해서 막 사진도 찍었다고 해요. 아유 그럼요. 그, 보여줄 수 있나요? 우리 그 배우 네. 김강규 씨가 또 푸버 팬이고 또 르세라핌 사쿠라 씨가 또 아이바오의 팬이래요. 이렇게 그래서 사진을 또 찍었네요. 또 이렇게. 잠시만요. 예. 꼬바로우 섭섭하겠다. 어? 아니 꼬바로우는 없어요? 아니 꼬바로우는 아 이거 방송에서 말씀드려도 되나? 어? 왜요 왜요 왜요? 루티스 진 씨가 예? 꼬바로우 엄청 팬이에요. 그럼 이거 지금 공개하면 최초 공개인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번 주에 찍고 네. 가셨는데. 아이고. 아니 이건 그냥 참돔 굿즈 아닌가요? 참돔 굿즈라 누가 봐도 꼬바로운데. 대단하다. 나 나오는 팬도 아닌데. 아니 여기 얼굴 빨. 야 해산물 아니야. 해산물 아니야. 해산물 아니야. 아이고 아이고. 해발이 힘이 세네요. 늘보야 너 또 왜 웃니? 이상준 닮았어. 늦었다고. 늦었다고. 야, 아, 물놀이 하고 싶다. 물놀이 할까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 사육사님, 예. 저 옆에 가면 캐리비안 베이 있잖아요. 예, 예. 우리 거기 가가지고 막 이렇게 팬더들이랑 촬영도 하고 그럴까요? 아, 근데 캐리비안 베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거기 말고 우리 계곡 가서 놀까? 계곡. 계곡. 왜? 아, 너무 멀어서 싫어? 아, 물이 너무 차서 싫구나. 아, 그럼 계곡이 왜 싫어? 계곡은 가족 단위잖아. 캐리비안 베이 가야 비키니 있을 거 아니야. 야, 발음이 왜 이렇게 정확해, 너? 야, 팬더가 비키니를 그렇게 똑 지어서 얘기를 하면 어떡해? 가족 단위 싫어. 왜 가족 단위가 싫어? 헌팅할 거야, 캐리비안. 아, 놀러 가고 싶어. 아, 물놀이 하고 싶어. 야, 팬더가 헌팅하면 어떡해? 가기 전에 팬더 보고 갈까? 어? 그럴까? 그럼 사진 찍을까? 좋아. 어? 귀여워. 야, 저희 네. 판다랑 사진 찍어도 돼? 아유, 그럼요. 찍으세요. 와, 아, 귀여워. 가족 단위 아니야? 아이고. 잠깐. 아이고. 너무 잘났어. 아이고. 잘났어. 너무 귀여워. 나도 찍고 싶어. 너도 사진 찍을래? 나 찍고 싶어. 아이고. 자, 찍어. 아이고. 아 이거 말고 찍히고 싶다고. 나도 사진 찍히고 싶어. 아이고.